대신 기출문제 9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교재를 보시고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입니다. 당사는 제품 판매 후 3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하여 주고 있다. 전기 말에 장기 제품 보증부채로 계산한 금액은 5천만 원이고, 당일 제품의 하자 보증에 따른 비용으로 700만 원이 당좌 수표로 지출되었다. 회사는 무상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장기 제품 보증부채를 설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천만 원 있고요. 그 중에서 먼저 하자 보증 비용으로 700만 원이 발생했으므로 700만 원만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처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입니다. 회사는 보통주 액면가액 주당 5,000원, 천주를 주당 4,500원에 발행하면서 주금, 주식대금을 보통예금으로 납입받았다. 주식을 할인 발행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5,000원짜리를 4,500원에 발행했으므로 500원 곱하기 천주 50만원의 주식 할인 발행 금액의 차익이 발생됩니다. 발행 당시 주식 발행 초과 금액 잔액은 20만 원이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경우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가져다가 상기하는 것이므로 50만 원 중에 20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신주 발행 수수료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식을 발행하면서 수수료가 발생되면 액면 발행, 할인 발행 시에는 그 수수료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서 50만 원 중에서 20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할 거니까 남은 30이 문제인데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3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신주 발행 수수료가 발생됐으므로 이게 15만 원이 더해져서 할인 발행 시에 발생되는 수수료 등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해야 되므로 결국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차변의 보통액 받은 돈450. 네, 차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20만 원 없애고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옮긴 겁니다. 45만 원, 30만 원에다가 15만 원 더해서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되므로 500만 원, 대변에 수수료 현금 1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7월 3일. 본사 건물에 대하여 전년도에 납입하였던 전기료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인
30만 원이 당사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어 오류를 수정하였다.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전기에 발생된 오류가 중대하지 않으면 당기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수정 손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에 자비 계정을 사용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차변의 보통 예금 30 대변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인데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야 되므로 912번을 선택합니다. 다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자기 주식 액면가액 5,000원, 100주를 8,000원에 취득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 8,000원으로 회계 처리가 돼야 되죠. 8,000원 주고 샀으므로 차변의 자기 주식 대변의 현금입니다. 이 거래는 출금으로 넣을 수 있으므로 출금 자기 주식 8,000원 곱하기 100주이므로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얘를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예.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본사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인 김정숙 씨의 급여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12월 15일에 가불한 100만 원을 차감한 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가불 시 임직원 등 단기 채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공제액은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예수금으로 처리하라는 말이죠. 차변의 급여. 차변의 상여금. 대변의 예수금. 17만 원 더하기 3만 원 해서 20. 대변의 임직원 등 단기 채권. 김정숙. 100만 원 가불에 간거 있으니까 제하고 대변의 보통 예금 되겠습니다.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메뉴에 입력하시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7월 9일부터 넣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업무용 소형승용차 3300cc의 주차권을 칠성 빌딩으로부터 5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CC가 3300cc이므로 공제가 안 됩니다. 불공입니다. 금액을 쓰고 공급처 넣으시고요. 전자라는 예 하고 공제 사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 3번, 분계 1번, 계정 과목, 주차권, 차량 유지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대금금을 포함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7호 23일. 당사는 공장의 생산직 직원들을 격리하기 위해 사과 유혈 상자, 상자당 4만 원에 구입하면서 은혼마트로부터 전자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매입의 면세입니다. 해당 대금 중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사과 수량의 10, 단가 4만원. 자, 은혼마트 전자라는 이해하시고, 품계 혼합합니다. 자,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선택하시고, 부가세는 면제됐으므로 없습니다. 현금 10만원, 나머지 미지급금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입니다. 주식회사 명품 가방에서 판매 목적용 상품을 공급받았으며 대금의 결제는 550만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외상으로 처리하였다. 돈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시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물건이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매입의 과세 51번입니다. 세금계산서 받았으므로 51번. 분괘는 3번 혼합하시고 계정 과목 원재료를 상품으로 바꾸고 대변에 현금 550 대변에 외상 매입금 550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입니다. 소비자 최창진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부가세 포함 77만원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매출액 카과입니다. 카드전표를 발행했으므로 17번. 과세 영수증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포함된 금액 77만원을 넣으면 부가세가 분리됩니다. 건별 카과 형과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진 넣고요. 중간에 신용카드사에서 현대카드 선택하시고 제품을 팔고 돈은 나중에 받는 것이므로 2번 외상을 선택합니다. 회계처리 계정이 외상매출금이 맞으므로 그리고 거래처가 현대카드 중간께 그대로 들어갔으므로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5번을 보겠습니다. 10월 31일 당사는 제품 제조에 사용하던 기계를 중국의 주식회사 베이징에 수출하고 매각 대금은 다음 달 말일 받기로 하였다. 매각 자산의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지문대로 처리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수출입니다. 매출의 수출 16번. 제 공급가액은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므로 공급 시기에 환율로 처리합니다. 네, 환율이 돼 있고요. 아, 6만 위안 곱하기 180원 하면 1,080만 원이 됩니다. 저 장부가 얼마짜리인지 보면 2,000만 원 빼기 1,200 하면 800만 원짜리죠. 그래서 비싸게 팔았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280이 발생되면 됩니다. 공급처 넣으시고 직수출은 영세로 구분해서 1번입니다. 자, 분괘 혼합하시고
기계장치로 바꾸고요. 취득가액으로 수정합니다. 차변에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 쓰고 1200만원 넣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으므로 기계 팔았으니까 미수금 쓰고 1080을 넣고요. 마지막에 대변에 비싸게 팔았으므로 유형자산 처분이 280이 되겠습니다. 다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번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6년 제2기 확정분 대손세액 공제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1번 2015년 8월 1일 충성물산에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 1100만원 부가세 포함 미진상해에서 발행한 약소금으로 수령하였다. 동어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 5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 당사는 충성물산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대금을 못 받으면 그 저당권을 당사가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 법원을 통해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외상매출금 중 3,300만원 부가세 포함은 2013년 10월 21일 영광상해에 대한 것이다. 당사는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16년 10월 2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것은 대손사유를 만족함으로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얘는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3번 2009년 1월 3일자로 주식회사 상신건업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220만원 부가세 포함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 2016년 8월 27일에 법원의 주식회사 상신건업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됐습니다.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까지만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지나버리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역은 5년이 경과됐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번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저당권 때문에 안 되는 거고, 3번은 5년이 경과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5년 내에 발생되는 그 대손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 메뉴를 누르고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2번만 더 보겠습니다. 날짜 조회 기간에 이익이 확정 10월부터 12월 넣으시고요. 2번 소멸시효 완성일 10월 21일 대손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습니다. 3300 거래처란에 F2 영광상해 사유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세종기업이 201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되었다.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예정 신고 누락분은 모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산 데이터에 의해 반영되는 자료는 그대로 두고 아래의 자료만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한다. 부당과소가 아니며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시 미납일수는 90일이고 전자신고세 공제 만원을 적용한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1기 확정의 날짜 4월 1일부터 6월 30일 4월부터 6월 넣으시고 자, 7번하고 12번 오른쪽에 입력하는 거죠. 자,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 33번에 넣는 겁니다. 공급 대가다 그랬으니까 300만원 부가세 30 네, 33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 시가로 넣는 거거든요. 100만원 자리가 똑같아요. 33번 더 넣어야 되니까 예, 400에 40 100만원 플러스 됐습니다. 직수출 매출 직수출은 35번에 넣는 겁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운반비 매입 500만원이라고 되어있죠. 예. 자, 매입 쪽에 37번 500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세임으로 500만원만 입력합니다. 자, 자료를 다 넣고요.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행한 거는 19번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되는데 330을 이게 지금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입력을 하지 않아도 현재 맞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누르고 오른쪽에 가산세를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불성시로 가는 거고 부당과소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일반에다 넣어야 됩니다.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건데 이제 매입세액은 없으므로 매출세액이 되겠죠. 현금영수증 30에 간주공급 10 하게 되면 40만원이 되게 됩니다. 40을 69번에 넣고 다시 납부불성실을 위해서 71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영세율 즉 직수출은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500만원을 72번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불성실 과소 일반 10% 6개월 내에 신고하면 절반이므로 40만원 10%는 4만원이고 4만원의 절반은 2만원입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0.5% 6개월로 신고하면 절반이므로 0.5%가 나온 25,000원의 절반 12,500원으로 바꿉니다. 그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0.03% 즉 만분의 3이기 때문에 40만원 곱하기 0.03% 곱하기 91을 합니다. 1,800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위해서
18번에 오른쪽에다 넣는 겁니다. 53번에 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은 1번 수동입니다. 자, 2번도 수동이고요. 3번 자동입니다. 4번도 자동이고 5번 자동입니다. 그거 확인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의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2월 31일을 칩니다. 보험료 계정 중 180만원은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추금액이다. 보험료는 비용이잖아요. 자, 비용 중에서 4개월은 기간이 경과된 게 아닌데 내년 4개월분까지 지급이 됐으므로 4개월치를 빼야 됩니다. 따라서 180만원 곱하기 12분의 4 이렇게 하시면 60만원이 되죠.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보험료는 제조원가 521번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당사는 회사 홍보용 우산을 광고 선전비로 계산하였으나 결산 시 미사용된 잔액 100만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단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차변의 소모품 100만원, 대변의 광고 선전비로 잡은 거 100만원 빼면 되죠. 자, 창을 닫고요.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날짜를 1월부터 12월 치고요. 3번에 감가상각 자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비로 가서 일반 감가상각비에 생산부서의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 금액을 넣겠습니다. 기계장치에 4,200만원 넣고요. 차량운반구에 160을 넣어줍니다. 자, 하단으로 내려와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에 가서 관리부서의 비품 난 클릭하고 140을 넣어줍니다. 자,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기말 잔액에 대해 외상매출금은 2%, 받으려면 1% 대손율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 설정하고자 한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단의 대손상각 버튼을 누릅니다. 먼저 대손율을 2.00으로 바꾸고 외상매출금에 설정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1521만 5400원. 자, 이거 적어놓습니다. 다음에 1.00 1%로 바꾸고 받으러움에 설정할 대손충당금 금액을 확인합니다. 116만원. 자, 이거 결산반영 버튼을 눌러서 두 개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하고 싶다면요, 밑에 그 두 개를 스페이스바 이거 스페이스바 엔터로 지워버리시고 이 두 개가 들어가면 하나는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싫으면 취소를 누르고 아까 적어놓은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되죠. 예,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기말 현재 수탁자에게 미판매 제품 1,500만원 있다고 통보받았고 기말 재고 실사 교과 온제로 2,500만원, 제공품 1,000만원, 제품 3,000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500만원은 수탁자가 팔지 못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수탁자인
가 가지고 있는 1,500만 원은 당사의 재고 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말의 온제로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온제로 기말이므로 기말 온제로 재고액에다가 넣습니다. 2,500. 그 다음에 기말의 제공품 재고액에다가 1,0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기말의 제품 재고액에 3,000만 원 더하기 1,500 해서 4,500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으므로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온천징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온천징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번 문제. 다음은 여성사원인 박예승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사원등록 메뉴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사항을 사원등록의 부양가족 명세 탭에 입력하시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이번에는 입력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앞에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부라고 하라고 그랬죠? 이번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아예 입력을 하지 말아야죠. 사원등록을 누르고요. 부양가족 명세 탭을 클릭합니다. 자, 정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박예승 씨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가정한다. 아, 얘가 여성이다 보니까 분여자 공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분여자 공제 대상이 되겠죠. 예, 요건 만족하면 부양가족들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두 박예승 씨가 소득 및 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한다. 박예승 씨의 입사일 확인하고요. 주민번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주소 확인하고, 세대주 여부요, 직종 사무직, 9번 사무직 확인하시고, 맞습니다. 세대주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 건데,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으므로 아닌 사람한테 X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할머니부터 보도록 하죠. 친할머니 강지연, 44년생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나이죠, 나이. 나이 계산을 해봅니다. 그 나이 계산을 하실 때 올해 연도에서 빼기 출생 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할머니 김지연 나이 계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또 입력하면 나이가 자동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거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면 아예 집어넣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이를 계산은 쭉 써놓고 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김지연 2016 빼기 1944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72 공제됨 이렇게 되죠. 특별한 거 없잖아요. 배우자 나이 2016 빼기 1989. 배우자 나이는 안 보니까 이거 나이 배우자는 계산 안 해도 되겠네요. 근로소득금액 5,200만 원. 소득금액 때문에 배우자는 공제 안 됩니다. 배우자는 아예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지연 친할머니 할머니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못 넣고, 장남 차남 나이 계산해 보시면 하나는 2013년 하나는 2016이니까 3세, 0세 이렇게 되므로 다 공제되죠? 자녀 둘다 됨. 자, 그 다음에 친동생 박시후 93년생이니까 2016 빼기 1993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23살 나와요. 23살이므로 친동생은 나이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가 되려면 친동생이 이제 장애인이어야 되는데 장애인은 나이에 영향을 안 받거든요. 장애인이라는 말도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 포함해서 세 사람만 넣어야 됩니다. 자, 먼저 본인은 이제 배우자가 있으므로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금액은 따지지 않습니다. 부녀자 그 추가 공제 받을 때. 자, 직계 존속 할머니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자, 경로우대 되고, 예. 할머니 조모가 되겠죠? 위탁관계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예. 예, 장남. 자, 20세 이하. 3세고, 자녀세액 6세 이하. 다 되죠? 예. 한 명만 더 넣으면 되겠어요. 아, 올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세개 체크되는데 다 맞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이번에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코드 102번 신동명 사원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두 개를 처리해야 되네요. 예. 신동명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받도록 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입력하시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로 입력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다시 사원 등록을 누르고 신동명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작성해야 되므로 부양가족 명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거 다 넣어야 되니까 본인 배우자 장남 차남 장모 전부 다 들어가야 되고, 공제 못 받으면 부로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넣어보겠습니다. 자, 배우자부터 보면, 배우자 2016년 총 급여가 300만 원이다 그랬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예, 장남 4번으로 넣으면 되죠? 초등학생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됩니다. 차남. 출생했습니다. 올해. 세기가 체크되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장모.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므로 2번으로 넣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다 그랬으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 부가 되겠습니다. 예. 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로. 예.
그러면 장모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을 진행해달라.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 남성이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F2코드를 눌러서 신동명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되면 O, 안 되면 X 이렇게 하는 거죠. OX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급여 주면서 본인부담금 뗀거 말하죠? 되잖아요, 이거. 전액 뗀다고 그랬죠. 건강보험료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본인 생명보험료는 이제 보장성 보험을 말하는 건데, 이거 되는 거죠? 이두 개는 자동으로 들어올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장모, 보장성 보험료, 장모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안 되죠. 본인은 되는 건데 장모권 안 돼요. 이거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하고 소득금액 다 따져요. 연령도 보고 소득금액도 본다라고 그랬죠. 카드 보겠습니다. 본인, 배우자, 장남. 카드는 형제자매 카드 안 되고 그다음에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금액 따진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입력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의료비. 의료비는 연령하고 소득금액을 따지지 않으므로 장모의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됨. 본인 거 되고, 콘택트렌즈는 50만 원만 넣어야 돼요. 안경 콘택트렌즈는 50만 원. 이거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걸로 바꿔서 넣어야 됩니다. 중요 표시. 장남의 초등학교 방과후 학조 영어회화 수업료라고 되어 있죠. 방과후 학조 교육비로 공제됩니다. 그 다음에 장남 수학 보습 학원 수강료, 학원은 취약자 아동만 되는 것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모의 방송통신대학 수업료,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안 됩니다. 직계존속 교육비가 공제되려면 장애인 특수교육이어야 되죠. 따라서 지금 체크된 것만 우리가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문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200만 원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300만 원 들어왔는지 확인해 봅니다. 들어왔죠? 이게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측에 보장성 보험 일반에 본인 생명보험료 120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좌측에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 더블 클릭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 있는 걸 먼저 넣으세요. 대중교통 80 먼저 넣어주고 전통시장 400. 자,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50. 나머지는 이제 차감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2000에서 80을 빼는 겁니다. 1920. 1920. 그다음에 직불카드 쓴거 배우자 400만 원 빼는 겁니다. 6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토탈 합계는 안 해도 되므로 누르시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의료비를 더블 클릭합니다. 본인 건강검진비 50만 원 본인 날에다 넣습니다. 콘택트렌즈도 본인 날에다 넣는 것이므로 50 플러스 50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게 100만 원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100만 원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차남 병원 치료비 그 200만 원.
그거는 일반에다 넣습니다. 장모, 병원 입원비라고 되어 있죠? 장모가 나이가 경로 우대에 해당이 되는 나이 72세이므로 의료비 경로자는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모의 그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예. 장모 거 250에다가 이렇게 되죠? 예. 장모 거 250이 아니라 150에다가 본인 거 100만 원에다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본인 거 100만 원에다 더하기 장모 거150 그러니까 얼마요? 250 이렇게 넣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본인 거두개 하고 장모 거 해결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차남과 병원 진료비 200 넣으면 되죠?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의료비는 전액 신동명이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동명 본인이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제를 신동명 씨가 만약에 카드로 했다라고 그런다면 이게 중복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 말은 없으니까, 만약 있다고 그래도 카드에 포함된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 교육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더블 클릭. 초중고 더블 클릭. 90만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